산다. 많이 산대. 응. 사우나하고 소주 하나 주자. 네. 저걸 딱 보니까 어쩐지 저 근데 엄청 크네. 아, 나름 멋있다 야. 우와,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가시려고? 저희까지? 너무 많잖아. 네, 다녀오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아니, 저 됐다. 이제 이름으로 사람 다니는 사람. 네, 다녀오세요. 철판이야. 이건 철판이라고. 네, 다녀오세요. 나는 같이 해야 될까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아버지는 구조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망치가 이렇게 잘 되는 망치가 아니야. 방송에 같은 거는 뭐야? 지금은 이제 송어회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도주 마실 거지? 네. 맥주를. 오, 그 맥주가 말이야. 뭐 향이 괜찮아. 괜찮죠. 이거 자꾸 자기 텃밭에서 딴 것 같이 보이잖아. 맞아. 자기들이 심었을 거다. 아마. 난로에서 연기 나네. 무슨 바람 소리 나겠네. 에프비아 요시거든 이게 아버지. 그리고 입고 이제 순찰을 하는 거야. 에프비아 요시여서 이거 입고 이제 범죄 수사해야 돼. 그래. 걔야. 범인 많이 잡았어? 마약 수사 됐어? 앞으로 뭐 하면 되지? 추워져서 바깥에 문은 닫고 난로 좀 안쪽으로 하고 침대도 좀 안쪽으로 했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딱 맞네요.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키는
여기서 이제 끙끙대면서 왜 자기는 안 주냐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 먹어줄 거라는 거, 다 먹기 전까지는 얼음 없다는 거. 그래서 송어회는 이제 절반 이상 먹었고 술자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는 이런 상태로 정리를 해 두었고요.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야전 침대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오키는 이 안에 있습니다. 오키야, 오키 안에 있어요. 자자. 오키랑 저랑은 함께 잘 예정이에요. 수사는 끝내고 먹는 겁니까? 아, 잠복근무 중이라고요? 9시 20분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해가 비치네요. 9시까지는 해가 전혀 비치지 않아서 꽤 추웠습니다. 해만 비치면 이제는 따뜻해질 것 같아요.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난로를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난로를 바깥에 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쇠고기 비빔밥. 한 번은 밥에다가 물 붓고 한 번은 이제 발열체에다가 물 붓네요. 이네요. 고. 고. 있는 걸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오, 바로 끓기 시작합니다. 하량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뜨거운 물이네요. 거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밥 먹고 갈 테니까. 어떤 게 된지? 세 개 중에 지금. 어떤 거야? 세 개.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세 개 달려 있어서. 너랑. 물을 넉넉하게 부으니까. 딱 끓으면서 좋아.
거의 뜨거울 정도야. 이건 혼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건데, 8박 9일 지난번 그 가장 오래 있었던 거지? 예. 여자친구가 있으면 한 달도 같이 있겠다. 여자친구가 뭔 상관이야? 혼자 있어야지 한 달까지. 아, 그럼 둘이 있으면 골치 아파. 지금도 항상 2인분 챙겨야지. 둘이 있으면 자칫하면 조금 죽여줄 수도 있겠다. 양이 상당히 많구나. 그렇네요. 완전히 든든하게 먹는 밥이네 이게. 네, 밀봉돼 있어서 얘는 2020년 8월까지야. 유치원 거의 1년이야. 다 건조된 상태여가지고 있구나. 떨지 말고 얌전히 얌전히 있어. 힘 없고 이제 뭐 이렇게 풀 같은 로그 그러면 진득이 생겨. 그래. 오케이, 맛있어 보이지? 응? 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풍경 담아보고요. 이제 해가 다 비치네. 이제 엄청 더워요. 이게 해가 비치면 그늘이 아예 없고, 해가 안 비치면 엄청 춥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잘 쉬다 가고요. 저희는 이제 정리를 다 했고, 쓰레기는 뭐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긋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와, 파도가 장난 아니네요. 하늘 완전 구름 멋있고, 파도도 완전 장난 아니게 멋있습니다. 네, 해변가를 바라보는 자리는 자리가 없어서 거기는 놓쳤고요.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데, 모래를 1m 정도 쌓았고, 와, 장난 아니게 멋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려오시네요. 풍경 끝내주네요, 아버지. 바닷가에 산소가 풍부하단 말이 있잖아. 술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저기 등대도 나오고 뭐. 전머리 등대. 여기는 뭐 찍히지가 않네. 너무 조그매. 여기 등대까지는 안 나와? 나오겠지. 얘는 안 나와요. 아, 뭐 컴퓨터로 보면 보일 텐데. 얘가 엄청 넓게 찍는 거야 갖고 되게 조그맣게 나와. 와, 파도가 엄청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날씨가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전기를 켤 때부터는 냄새가 들 아니에요. 완전 연소시킨다는 얘기야.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키도 옆에서 먹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먹어야죠. 짠하시죠? 짠! 맛있다. 회는 강릉 중앙시장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동해안이 회가 다 비싼 줄 알았는데 강릉 중앙시장은 괜찮더라고요. 회를 15,000원부터 포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옛날 묵자 지금 누가 지키겠나? 맛있게 잘 먹었어? FBI 옷 입고 어때? 수사에 진척은 있는가? 너 또 기척에 상추를 안 버리고 가져왔니? 쓰레기 속으로 안 들어가? 음식물 쓰레기잖아. 오키도 이제 광어회 먹을 줄 알거든요? 오케이, 먹어봐. 네. 뭐야, 벌써 다 먹었어? 해 먹어도 배탈 안 나? 배탈 안 나죠.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차 이런 여행을 언제부터 했어? 나 한 달 됐나? 어, 과거에는? 옛날에는 안 했어? 여보세요? 청문사자 07 끊은 배 그것이 수댕으로 두 개 샀다고 냄비. 저녁입니다. 저녁에 잠깐 나와봤어요. 여전히 파도는 엄청나게 치고 있네요. 그래도 바람 부는 거는 많이 잦아들었어요. 파도 높이도 언뜻 보기엔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키랑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는 저 화장실을 가셨는데 이렇게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위에 랜턴을 두어서 이제 남은 음식들 먹을 수 있게 해놨고 앞에 아버지 앞에는 난로, 장작, 가운데 화롯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랑 이렇습니다. 날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평창에 비하면은 날이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은 듯 합니다. 평창에 비해서는 또 별이 뭐 많이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뭐 하늘이 뭐 이 정도면 깨끗하고 오늘 바다 구경도 잘했고 만족스러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나오냐? 아버지 이제 시커멓게 나와. 이제 얼굴이 거의 안 보여. 사람 있다는 건 중요하니까. 그죠? 맥심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실 보내고 불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맛있다고 뭐 푹 끓여서 뭐
죽처럼 만들어 드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컵에 그을음을 씻는 건 저의 몫이겠죠. 하루에 나무 불 붙이는 거는 솔방울들을 이용했어요. 솔방울이랑 휴지 약간 이용했고 불이 조금 붙은 후에 바로 저의 베스트 그 불 붙인 아이템 이거 지금 깜깜이 잘 안 보이는데 선풍기죠? 선풍기 투하하면 바로 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꺼지고 숨만 남은 상태 에서도 장작 넣고 선풍기 이렇게 딱 틀면은 네 살아나죠. 바로 옆에. 그리고 불멍 써보니까 이 미니 버전은 장작을 정말 자주 넣어줘야 돼. 잠깐 까먹으면 또 꺼져요. 미니 불멍을 쓰신 분은 선풍기 필수. 미니 불멍이 아닌 일반 불멍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후회가 돼요. 선풍기를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아 이거 그냥 불멍 사야 됐던 거 아닐까? 작으니까 뭐 패킹은 뭐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네요. 환기를 네, 하는 상태에서 잘 예정이고요. 아침 7시가 좀 넘었네요. 이미 해가 네, 많이 떴어요. 와, 파도는 여전히 엄청나게 멋있네요.